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,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유익한 방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관심이 있으니까 클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예,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체험, 경험, 호기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몇번 드렸는데, 저의 그 경험, 체험에 대한, 그리고 호기심에 대한 그런 집착은, 뭐, 좋은 집착이라고 보는데, 정말 끝이 없고, 참 유별난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경험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은, 그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의외로 우리 주위에 보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. 왜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뭐 굳이 할 필요는 뭐 있냐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건강검진을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위내시경만 해도 저는 10번 넘게 했어요. 비수면도 많이 했고요. 근데 그걸 보면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게 그냥 무서워서 건강검진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. 그리고 혹시 또큰 병이 있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못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.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저의 호기심은 정말 유별난 것 같습니다. 위내시경은 그냥 수면도 물론 했지만 비수면으로도 많이 했습니다. 한 비수면도 아마 10배는 넘게 했을 거예요. 근데 요즘 익숙해져 가지고 비수면으로 해도 견딜만 해요. 군대 있을 때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. 한 2, 3분만 참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집어넣을 때막 구역질 나고 이런데 보통 보면은 그 간호사들이 정말 잘 참는다고 그래요. 예, 그 뭐.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비수면으로 위내시경 하는 사람 많지만 대장내시경은 비수면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대부분 다 수면으로 하죠. 어떻습니까? 저는 대장내시경도 비수면으로 맨정신에 한번 해봤습니다. 그왜 그러냐면 그 호기심 때문이에요. 호기심. 호기심으로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내시경은 이 입으로 이렇게 뭐 들어가면 그 구역질이 나고 견디기 힘들거든요. 근데 대장내시경은 구역질은 적어도 안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? 항문으로 뭔가를 집어넣으면 구역질은 안날 것이고 어떤 느낌일까? 그걸 체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대장내시경 제가 두 번을 했는데, 첫 번째는 비내시경으로, 두 번째는 수면으로, 그렇게 했습니다. 비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해보니까, 호기심에 해보니까, 구역질 같은 거 위내시경보다는 좀 낫긴 해요. 근데, 배가 좀 아파요. 왜 아프냐 하면 그 공기를 막 주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 이렇게 막 팽창을 하면서 그좀 아프더라고요. 그래도 위내시경보다는 낫다. 근데 그 대장내시경은 그막 장을 그 비워내는 작업, 막뭘 이렇게 약을 먹고 화장실에 수십 번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. 그게 제일 더 고통스럽죠. 괴롭고. 예. 호기심 때문에 대장내시경도 맨정신에 해본 적이 있다. 그런 얘기고요.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 여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뭐 여행, 뭐, 주로
어디 다녀왔냐, 어디가 좋냐,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,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. 근데 좀 이색적인 답변이 그 유럽 북유럽 쪽에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다. 어디를 가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좀 인상적으로 남는 게 북유럽 쪽에 그 오로라를 보고 싶다.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두명 있었어요. 인상적인데 둘다 20대, 30대 여성이었어요. 예, 한 명은 그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고요. 예. 근데 외국 여행을 주로 그 많이 못 가본 사람 중에 의외로 비행기를 못 타서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. 왜냐면 주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실 좀 창피해서 얘기를 잘안 하는데 알고 보니까 비행기를 겁이 나서 못 타는 거예요. 이게 비행기가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그게 느낌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. 그리고 공항장에 있는 사람들도 비행기 타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요. 저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전혀 무섭지 않고요. 고속 공포증도 없고 그 활주로에서 달리다가 붕뜰때그 느낌이 되게 안 좋다는데 저는 그 맛으로 비행기 타고요. 착륙할 때도 그 착륙하는 그 순간이 싫다는데 저는 그게 좋아서 비행기 타고 또 하늘에서 그 밑을 또 내려다보고 그런 경치 보는 것도 또 비행기 타는 즐거움의 하나입니다. 근데 의외로 비행기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. 예. 저는 뭐, 거기에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저는 뭐, 경험, 뭐, 잘하는 것도 없지만, 안 해본 건 없다. 예. 근데 뭐, 다 해볼 수는 없죠. 안 해본 것도 많겠죠. 근데 이제 일반적인, 우리 일반인들이, 많이 체험하는 것 중에, 경험하는 것 중에, 저는 그냥 남 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해보려고 했다. 뭐 그런 얘기고요. 롤러코스터도 제가 한, 거의 뭐 한 30년 전에 롤러코스터를, 거기는 뭐 청룡열차인가 그랬을 거예요. 부산 초읍 어린이 대공원 해서 가족들끼리 그걸 못 모르고 그냥 처음으로 타게 된 거예요. 근데 타고 이게 밑으로 확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, 아이고, 이거 잘못했구나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내릴 수도 없고, 어떻게 합니까? 눈 감고 그냥 견뎌냈죠. 아이고, 이거 잘못했다. 정말 미치겠더라고요. 근데 그, 정말 힘들었고요. 그 이후로 10년 동안 그걸 타본 적이 없고, 20년 넘게 그걸 타본 적이 없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난 후. 너무 무서웠어요. 근데, 이제 결혼을 하고, 뭐, 또그 가족들끼리, 친인척끼리, 통도 환타지야, 양산. 거기 갈 기회가 있었는데, 거기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이걸 끊어주겠다. 타십시오. 그래갖고 그 가족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끊겠다는 거예요. 표를 사겠다. 나는 막 손사래를 쳤죠. 아, 나는 죽어도 안 탄다. 끝내! 엄청나게 내한테 그랬는데 끝내 내가 안 탄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나는 못 탔어요. 안 탔어요, 그걸.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. 근데 이제 한 5, 6년 전에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. 정말 그게 왜 그렇게 무서웠지?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. 그래가지고 서울랜드 그때 이게 무료로 이렇게 탈수 있는 그런 게또 기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 거의 뭐한20몇년 만에 롤러코스터를 다시 도전을 했죠.
근데 처음 탔던 그 부산에서 탔던 것보다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. 뭐 지금 타라고 해도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역시 무섭긴 한데 처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호기심과 또 도전 정신으로 또 롤러코스터 극복을 할수 있었고요. 그침 맞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, 저는. 치과 이런 것도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던데, 좀뭐 그런 거 두려운 거 없고요. 뭐 드르륵 이렇게 해도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. 수술은 해본 적도 없지만 수술도 뭐 무서워하지 않아요. 다 마취하고 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? 제가 보는 데서 뭐 뼈를 이렇게 잘라내도 그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저는 괜찮습니다. 저는 그거 봐도 상관없어요. 제 살을 잘라내도. 근데 그게 무서워서 수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 있고, 주위에 보니까. 침도 제가 그한 30년 전에 침을 맞고 너무 그게 뭐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갖고 두번 다시 침을 안 맞는데 했는데, 제가 종아리가 늘 아프고 이래가지고, 조금만 서가 있으면 종아리가 아프고 해서 힘들어하고 이랬는데, 그 주위에 사람들이 침을 맞아보라 그래가지고, 아, 나는 침을 안 맞는다.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너무 또 긴장을 해서 한번 가봤더니, 요즘은 침 맞고 또 그걸 또 침을 맞으니까 금방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편견을 깨고 또 다시 도전했는데 침도 요즘은 또 무섭지 않고 잘뭐 가끔씩 이용을 한다는 거. 경험과 체험에 대한 저의 뭐 끝없는 그런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식도 결국은 체험해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겁니다. 알아야 되기 때문에. 그렇게 시작한 게 요즘은 또 돈을 좀 벌기도 하고, 잃어보기도 하고,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뭐, 저의 이야기, 예, 체험과 경험,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